전국 최초로 빗물을 가두는 저류지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3 박람회 핵심 콘텐츠 5천 그린 강장을 소개합니다.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류 123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남도는 물고기 떼죽음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182개 조합대표를 뽑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29건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도 문제인데 지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조수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어민 지원에 나섭니다.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감성돔, 참돔 등 어류 폐사 피해 규모는 20억아 123만 마리로 피해액은 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장 정화선을 투입해 폐사체를 처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남도 여수시 합동조사반은 정밀조사를 통해 저수원 폐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석유정제 저장과 유해 화학물질까지 지방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여수산단에서 걷어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돼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 여수산단과 울산산단에서 걷어들인 세금의 97%는 12조 4천억 원, 지방세는 3,7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방세가 신설되면 여수산단에 대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국내 최대 크기의 초식 공룡알 화석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돼 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 가운데 4개는 직경 15cm 크기의 온전한 형태를 갖췄고 또 다른 화석 2개는 알 껍질이 0.5mm로 얇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없는 육식공룡이나 새의 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는 지난 19일 목포 자연사 박물관과 전남 신안군 앞해면 내태도 해안가 일대를 공동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여 개의 공룡알 화석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핵심 콘텐츠 5천 그린 광장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됐습니다. 빗물을 가두는 저류지가 정원으로 탈바꿈됐는데요. 2023 박람회 정원의 도심 확장 모델 5천 그린 광장을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원에 삽니다. 말 그대로 정원의 도심 확장 모델인 5천 그린 광장. 이곳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홍수 예방 재해 시설이었던 저류지였는데 사계절 잔디를 입은 광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광장의 규모만 축구장 20개 크기, 순천 시민들의 삶 속 정원을 대표하는 주민을 위한 공원. 도심 저류지를 잔디 광장으로 변신시킨 건 전국 최초입니다.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도 이제 애를 3명 키우고 있는데 이런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하는 박람회장 조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류지 주변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던 저류지 옆 동천 강변도로를 막고 아스콘 위에 잔디를 심어 국가정원과 5천 그린광장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린 아일랜드가 탄생한 겁니다. 저류지와 동천 그리고 국가정원이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되면서 정원 속의 도시가 완성됐습니다. 동천을 따라 백길도 복원됐습니다. 동천변의 화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생태 문화 코스입니다. 정원 드리모에 탑승하면 2.5km 길이의 동천 백길을 따라 도심 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5천 그린 광장은 일시적인 재해 위험 방지인 저류 기준을 유지하며
평시에는 생태하천 공원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간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가변성이 높은 광활한 잔디광장에서는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해방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고 외국의 정원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면 2023 박람회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디자인하겠다는 순천시. 다섯 배 더 커진 정원 속에 사는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다른 선거보다 생소한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송하연 기자, 조합장 선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인가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전국에서는 1,346곳, 전남에서는 182곳의 대표가 뽑힙니다. 전남에서는 선거인만 27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농협이 19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이 5만 5천여 명, 수협이 2만 9천여 명입니다. 전남의 평균 경쟁률은 2.1대 1로 집계됐는데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해남 산이농업협동조합과 여수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각각 5대 1로 나타났습니다.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로 진행되는 조합은 52곳입니다. 선출된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4년 동안 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인사권과 경영권 등 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네, 인사권과 경영권이라면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군요. 이렇다 보니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24일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 역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26건에 대해 4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한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의 자택을 찾아가 케이크와 현금 5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해 적발됐고요.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 역시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 유형에서는 기부 행위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조합 특성상 학연이나 지연 또 혈연으로 이어지는 연고 중심의 투표 성향이 강한 데다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적어서 돈 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선관위에서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시행하고 있죠. 전남에서는 위반 행위를 고발한 5명이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장 큰 액수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해 1,100만 원을 받습니다.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서 찬조물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한 신고자 역시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또 조합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260만 조합원에게 2회에 걸쳐서 돈 선거 척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3월 1일부터 8일 선거일까지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칩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욱 심각하다는 건데요.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만 2천여 가구, 지방이 6만 3천여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1만 3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신규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때 또 지역사회 주택건설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 전남 광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지역 미분양은 3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는데 1천 가구 넘는 미분양이 광양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매물도 있지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인프라도 초등학교 하나 들어온 것 말고는 옆으로 이동하면 이제 저수지 공원 그거 외에는 각종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화시설 인프라가 저기는 좀 안 갖춰져 있어요. 결국 광양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의 미분양은 3,500가구가 넘습니다. 한 달 사이 1,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미분양 제로를 유지하던 원주도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 근데 앞으로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하죠. 인건비 상승했죠. 건설 자재도 상승하고 다 상승한 분양가가 떨어지기 어렵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은 1,8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7%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1,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92.2%, 지방은 87.8%가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아직 시장에 관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2020년 8,300여 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도 13.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금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재미로 했을 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안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선박 부품에 깔려 숨졌습니다. 35살 A씨는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로 지난 27일 아침 9시 35분쯤 신안 지도읍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가 용접된 상태에서 떨어진 선박의 부품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선소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여수 돌산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제기한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여수시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여수 돌산아파트 건설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22억 9천만 원의 초과분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여수시가 건설업체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앞서 2심 판결과 같이 원금 13억 7천여만 원과 이자 9억여 원을 합한 22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해당 건설업체는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업체가,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습니다. 목포근대 역사 2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 2관의 오래된 바닥과 가벽을 보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조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